안녕하세요, 준혜요. 오늘은 도서관에 왔어요. 작은 도서관에 왔어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읽으러 왔는 거죠.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요? 바로 범죄공주 자가상 이렇게 범죄공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라로 출발! 여기 나라로 왔어요! 네, 저는 이야기 요정 김연우입니다. 오늘 엄지공주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나이는 옛날 옛적에 아이를 몹시 갖고 싶어하는 여인이 살았어요. 여인의 소원을 들은 요정은 여인에게 보리나다를 선물했어요. 보리는 이내 쑥쑥 자라 꽃이 피웠고 그 꽃 속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주 작은 아이가 꽃 속에서 태어났대요. 자, 꽃이 꽃에서 아기가 뿅 나왔대요. 피면서. 이해 되나요? 한번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아기의 키가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아서 여인은 아기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여인은 호두 껍데기에 장미꽃잎을 이불 삼아 엄지공주가 잘 침대를 만들어주었어요. 너무 작죠? 엄청나게 엄지, 작아요. 엄청 엄지보다 더 작대요. 와, 엄청 작다. 여인은 엄지공주를 무척 사랑했지요. 어느 날 밤 엄지공주를 제 아들의 신부감으로 점찍어둔 두꺼비 한 마리가 잠든 엄지공주를 몰래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데리고 왔대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 한가운데 있는 연잎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풀잎 한 개가 있잖아요. 연잎 한 개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얹혀놨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착한 물고기들이 엄지공주를 도우려고 연줄기를 조금씩 물어뜯자 이내 줄기가 끊어진 연잎이 엄지공주를 태운 채 멀리 흘러갔어요. 숲에 다다른 엄지공주는 인정 많은 들쥐를 만나 들쥐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들쥐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대요. 와, 쥐만큼 작다요. 쥐보다도 작아요. 쥐보다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들쥐가 말했어요. 이웃인 두더지 씨와 결혼하면 어떻겠니? 두더지 씨는 친절한 데서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멋진 집을 갖고 있단다. 그러나 엄지공주는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두더지 씨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걸. 땅속에 살면서 평생 해를 못 보는 건 싫어. 들쥐의 집을 나와 숲을 거닐던 엄지공주는 다친 제비 한 마리를 만났어요. 엄지공주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로 제비를 감싸주고 정성껏 보살폈어요. 깨끗이 나은 제비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1년 내내 햇살이 가득한 나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픈 제비 새가 있었는데 동굴 안에서 쉬고 있었대요. 그리고 걔가 덩굴을 만들어갖고 이불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둘은 초록빛 무성한 들판을 지나갔어요. 제비는 아름다운 꽃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어요. 그 옆에는 엄지공주만한 작은 사람이 앉아있었어요. 작은 사람은 자신을 요정 나라의 왕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엄지공주에게 자신과 함께 이곳에서 꽃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고 물었지요.